박정진의 인류학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왜 현대인에게 예술이 중요한가? 우리가 흔히 문화를 크게 장르화시키면 과학이 있고 예술이 있고 종교가 있잖아요. 종교가 있는데 요즘 과학 기술 시대 아닙니까? 여러분 다 알다시피. 근데 과학 기술 시대에 왜더 예술이 중요한가? 이런 점을 오늘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 인간이 살아가는 게 옛날에부터 고대로부터 종교의 원형이 되는 게또 신화입니다. 그죠? 신화가 되고. 그 다음에 요즘에 가장 발달한 게 과학입니다. 가장 과학이고. 그 다음에 예술이 있죠. 예술이 있습니다. 이렇게 굉히 중요한데, 어떻습니까, 여러분? 종교라는 거 흔히 우리가 중세를 종교의 시대라고 그래요. 종교의 시대. 대개 중세라는 게 5세기부터 15세기 정도가 중세입니다. 근데 신화라는 거 이게 고대예요, 고대. 고대는 신화 시대라고 그랬어요. 신화 시대는 신화가 종교였죠, 종교. 우리가 흔히 제우스 신화만 그게 제우스 신화만 별도로 있는 게 아니고 그걸 제우스 신의 제사를 지내고 축제를 지내고 또 신도 하이어라키 서열이 있잖아요. 제우스 신은 절대 신은 아니었어요. 절대 신이란 게그 신이 절대적인 자리에 들어가는 건데 제우스 신은 절대적인 자리는 아니고 여러 많은 신 중에 높은 신이었죠. 그걸 흔히 지고신이라고 합니다. 지극히 높은 신이래요. 지고신이라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 신화 시대가 고대로 볼수 있어요. 그런데 이 중세에 들어가면 5세기부터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과학 시대가 근대가 과학 시대인데 예를 들면 15세기에 중첩되면 지금까지죠. 지금 현대까지 과학 시대인데. 이 예술이라는 것은 종교 시대에 있었고, 고대에서부터 줄곧 있었어요, 예술이란 게. 우리가 흔히 예술이라고 할 때, 영어로 아트를 하잖아요, 아트. 아트에는 여기 사실 기술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습니다. 또 예술이란 의미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예술은 항상 있었죠. 종교 시대에도 있었고, 과학 시대도 있었고, 그런데, 그 예술 자체에도 이미 기술이라는 의미와 예술이라는 의미 동시에 있죠. 근데 기술은 어떻습니까? 지금 이게 과학 기술 시대예요. 과학 기술 시대죠, 그죠? 과학 기술 시대. 과학 기술 시대. 다시 말하면 예술은 고대에서부터 지금 현대까지 계속 있었는데 예술의 기술적 특성과 예술적 특성이 있는데, 근대 과학 시대가, 예술로 두 가지 의미 중에 기술이라는 의미를 너무 가져가 버렸단 말이야. 기술이라는 의미를 확대했단 말이야. 문화의 전부인 양, 확대. 또는 전횡이라고도 볼수 있어요. 요새 기술 아니면 되는 게 없잖아요. 다 기술이죠. 4차 산업 시대. 4차 산업 기술 시대.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이, 지금 뭡니까? 기술이, 예술의 일부였던 기술이, 예술은 물론이고, 과학, 종교까지, 그죠? 과학 기술이 예술과 종교까지도 그냥 점령해버리는, 그러니까. 압도하는 시기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히려 거꾸로 말하면 예술의 아트 속에 있던 그 예술적 측면 이것을 이제 부각해야 될 거꾸로 부각해야 될 시점에 와 있단 말이에요. 이게 예술적 측면. 기술은 과학하고 연합해가 잘 하니까. 근데 여기서 바로 기술이 왜 구원인가? 답이 나왔죠, 거의. 과학기술 시대에는
고대 이제 아트라는 개념이 갖고 있던 기술과 예술 두 가지 의미 중에 기술만을 너무 클로즈업 해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술이 죽어버렸어. 물론 예술이 지금도 있죠. 있기는 있고 또뭐그 근대 예술은 근대 예술대로 특징이 있지만 이제 문화적으로 크게 보면 기술 압도의 시대. 기술 뭐 어떻게 보면 기술 전횡의 시대. 전횡이죠. 뭐 기술 독재의 시대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속에는 오히려 예술이란 개념 속에 있던 예술 그 자체를 이제 끄집어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자연과의 관계에서도 균형을 잡을 수 있어. 균형을 잡을 수 있어. 기술이라는 건 자연을 전부 이용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용할까? 우리가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것만 생각해서는 살 수가 없어요, 사실은. 그래서 그걸 말하자면 이제 완충 역할. 중용의 자리에 갖다 놓는 게 예술이라. 예술. 그래서 예술이 필요한 거야. 그 어쩌면 과학기술 시대가 점점 강화될수록, 예술의 중요성이 이제 부각됩니다. 물론 일부에서는 기술 자체가, 기술이 발달한 자체가 예술이 발달한다 생각할 수도 있어. 왜?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으니까. 그러나 예술은 기술과 다르다. 자, 다시 말해, 왜 다르냐? 기술은 아무리 아름답게 만들어도 뭡니까? 이용이라는 관점이 있어요, 기술. 기술이란 것은, 기술인 이용의 관점이 있죠, 이게. 이용의 관점이 있단 말이야. 예술은 뭐예요, 그러면? 내가 이용이 아니어도 예술은 그 자체로 만족하는 거야, 그 자체로. 예술가들이 자기가 그림을 그린 사람이, 아, 내이 그림을 이용해야지 하면서 그리지 않죠. 절대 그리지 않죠. 자체로. 예술은 이 존재와의 쉽게, 뭐, 조금 철학적으로 말하면 상호주관성 때문에 예술가들은 그 존재에 대해서, 사물에 대해서 압도하지 않습니다. 독재하지 않아요. 예술의 재료로, 어떤 재료를 갖고 예술적 표현을 하지만은, 재료와 사물과의 관계에서 항상 상호작용하면서 생성적이란 말이에요. 이게 상호주관이 이게 생성적이거든, 생성. 이용과 다르죠, 이용. 생성적이란 말이에요. 서로 상호작용하면서 그 생명현상을 표현하는 게 예술이에요, 예술. 이게 이용이라면 이게 이제 생성이란 말이에요, 생성. 예술작품은 생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술과 예술의 차이가 바로 이용과 생성입니다. 기술은 아무리 예술적으로 표현된다 하더라도 이용이 있고, 예술은 아무리 이용을 한다 하더라도 거꾸로 말하면 생성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다, 염두에. 그래서 우리 여러분 아다시피 뭐 예술에는 뭐, 시, 음악, 무용, 미술, 연극, 소설 있고, 오늘날은 뭡니까? 뭐또 애니메이션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또 뮤지컬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많이 개발되었죠. 그죠? 과학은 뭐 물리학, 생물학, 지질학, 생태학 여러 가지 또 있고, 종교는 아까 고대 신화에서 원시주의, 고등종교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는데, 이러한 그 문화 장르가 이제 세분화되고 하지만은, 결국 지금까지 이야기한 예술은 왜 구원인가를 따져보면 말이죠. 이렇게 이제 조금 정리를 할수 있어요. 우리가 철학을 하는 이유가 뭐냐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철학이 뭐냐 했을 때 말하기 좀 어렵죠. 말하기 좀 어려워요, 사실은. 근데 간단해요. 이거 좀 외워두면 철학은 뭐 어렵긴 하지만 결국은 진선미를 찾는 거다. 인간이 진선미를 찾는 행위를 하는 게 철학. 이거는 뭐 아무리 철학이 변해도 마찬가지야. 그 안에 세부적으로는 좀 변화가 있겠지만은 결국 진선미를 찾는 거예요. 자, 진선미라는 게 진리라는, 진은 뭐 흔히 진리로 우리가 좀 표현할 수 있고, 선은 윤리죠. 그죠? 윤리. 이거는 진이란 거는 결국 사물과의 관계에서 문제고, 선이란 건 뭡니까? 이것도 뭐 사물과의 관계일 수도 있지만 주로 인간과 인간의 관계죠. 인간과 인간. 그게
거기서 윤리가 필요한 거죠. 자, 미는 어떻게, 미는 이제 흔히 뭐, 아, 진리는 진리, 선은 이제 윤리. 미는 우리 흔히 미학이라고 하죠. 미학, 미학. 우리말로 이제 아름다움이라는데. 이것을 이제 철학적으로 이제 검토를 해보면, 이 진성미라는 게 사실은, 그동안에 뭐, 여러 이제 진선미에 대한 철학적 그, 뭐, 설명이나 해명, 또 해석이 있었죠. 결국 해석이죠. 결국 종합적으로는 우리가 어떤 사물을 바라본다는 것은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 거, 그죠? 관점으로 바라보는 해석학이야. 관점 해석으로 봤을 때, 지금 요즘으로 봤을 때 결국은 진리라는 게 뭐냐. 우리가 뭐, 자연과학이란 말하고, 인문학도 요새는 인문학이라 하냐고, 인문과학이라 하죠. 사회학도 사회학이라 하지 않고 사회과학이라 그래. 자, 즉, 자연과학적 패러다임이 영향을 많이 미치는 거야. 과학화 되어버렸어. 그럼 진리는 과학, 즉, 과학이 뭐, 지배하고 있다고 봐야 돼. 즉, 뭡니까? 진리라는 게 이제는 거꾸로 도구적 인간을 나타내는 거야. 인간이 뭐 도구를 옛날에 석기시대, 뭐 청동시대, 철기시대 이렇게 자연으로부터 도구를 추출하는 거죠. 빼내는 거죠. 빼내가지고 이제 가공해가 이제 살았는데 결국은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과학 중심으로 바라보면 역시 이제 도구적 인간이야. 자연을 어떻게 이용할 것인가의 문제죠. 그래도 윤리는 뭡니까? 도덕적 인간이야. 여러 사람이 모여 사는데 어떻게 더불어 같이 살 것인가. 인간이 집단 생활을 하는 그 생물 종인 이상에는 항상 윤리가 필요하죠. 뭐. 윤리 없는 사회는 없었던 거죠. 같이 있는 거죠. 근데 미는 말이죠. 오히려 그, 자연적 존재로서의 인간이 자연을 이용물, 즉 대상으로 보지 않고 더불어 필링하면서 느끼면서 살아간다. 자연물이 인간과 동등하다. 어떤 점에서는. 이걸 권력적으로 보면 이제 뭐 위계적으로 볼 수 있지만은 특히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뭡니까? 분류학 같은 거는 위계적이잖아요. 인간이 제일 위에 있고 제일 밑에 풀이 있고 말이죠. 무생물이 있고 이렇잖아요. 그게 아니고 사실은 존재는 평등하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게 이 세계를 아름다움, 미학적 관점에서 바라보야 원래 본래 존재에 도달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오히려 진선미가 있는데 그 미학, 미학 그 예술을 추구하는 존재로서 이거 인간이 가장 존재적 인간에 가깝다는 거야. 존재적 인간. 어떻습니까? 우리가 그동안에 뭐 진선미라 그랬잖아요. 진선미. 근데 제가 이제 이야기하면 이제 거꾸로 되죠. 미선진이야. 미가 가장 인간 본래의 그 본래 존재로서의 인간을 리마인드 시키는 거야. 상기시키고 또 본래 존재로서 인간을 회복하는 게 돼요. 예술가들은 뭐 다른 그 과학자들에 비해서는 본래 존재적인 삶을 산다고 볼 수 있죠. 사실은 존재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예술가라. 예술가. 그래서 그 오히려 이제 미선진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이 됐습니다. 결국 이제 진리 도구적인 기관은 힘을 주장합니다. 힘. 힘이라는 게 사물을 움직이는 자연과학도 힘도 힘이지만은 뭐 그 권력도 힘이죠. 이 힘이라는 곳 속에는 권력도 있죠, 권력. 그렇지만 어쨌든 지식, 과학, 기술의 힘에 의지고, 이제 선 이것은 도덕적 인간이라는 것은 이제 그, 도덕을 이제 파헤쳐 보면 사실은, 니체 같은 이제 철학자들이 도덕의 계보학 같은 데서 얘기했지만 그, 결국은 그 권력, 자연물과 포함하면 힘이지만 그게 이제 인간 사회에서 권력이 됩니다. 권력의 의지의 소환이다. 이렇게 바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도덕이라는 것은 지배자가 피지배자
나라를 다스리면서 어떻게 그 지배와 피지배 관계를 원활히 할 수 있는가. 아주 뭐 사이가 안 좋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또 사이 좋은 게 제일 좋은 거죠. 그래서 그 지배와 피지배 관계가 너무나 그 극단적으로 이분화되지 않게 잘 이렇게 상생하는 그걸 만들어가는 게 사실 도덕적 인간이에요. 이 도덕적 인간이 이제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 요즘으로 말하면 뭐 있는 자와 없는 자 이렇게 구분을 하는데 이게 잘 상생을 하면 그렇게 이분 안 돼도 살아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계급이란 게 있지만은 서로 함께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그 위아래가 상생할 수 있도록 잘 이끌어가는 게 이제 도덕적 인간의 목표야, 사실은. 근데 그 이제 예술적 인간이 경우에 이제 미를 중시하는데 여기는 뭐 세계를 예술로 바라보는 철학 같은 게 필요해요, 사실은. 예술적 철학 같은 게 필요하죠. 이게 예술 철학이라. 제가 이제 그 철학에 이제 입문하면서 제일 먼저 낸 책이 이제 사실 한국 문화와 예술 인류학이었어요. 그게. 1990년에 썼는데 그만큼 예술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걸 좀 더 쉽게 말하면 예술적 철학, 예술적 인간은 뭡니까? 인간으로 하여금 시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시인. 니체는 뭐 시인이 되는 걸 뭐 어떻게 보면 또 뭐 초인이 된다는 말을 그 속에 시인이 된다는 말도 포함되어 있어요. 또 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서 그 시인이 된다는 것은 창조적으로 세계를 창조적으로 생각하고 항상 새롭게 생각하고 어떻게 보면 계급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런 게 되죠. 평등하게 보면서 교감을 하는 그런 그 은유 세계를 은유적으로 바라보는 은유한다 그러죠. 은유적으로 바라보는 존재입니다. 그런 쪽에 어떤 그 성질을 좀 가져야 그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기 시라는 것은 뭐 예술의 어떤 대종, 예술의 대표로서 시를 얘기했지만 여기 아까 얘기했듯이 시, 음악 여러 가지 예술 장르가 있죠, 그죠? 그런 그 대표적인 이름으로 시인을 말했는데 결국 예술가죠, 시인이. 그러니까 예술가가 있는 이제 있을 때 아무래도 그 집단이 부드러워집니다. 또 삭막하지 않고. 그래서 그 우리가 아름다움을 더 중시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흔히 뭐 예술가들은 남성성보다는 여성성이 좀 풍부합니다. 남자 예술가도 여성성이 풍부할 때 소위 이제 그 도구적인 거 이쪽은 이제 역시 남성성이 여성성보다 풍부한 거예요. 여자라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대개 이제 남자들이 과학계나 뭐 과학계 많이 종사하죠, 그죠? 여성성이 강한 사람은 과학을 싫어하죠. 그 이유가 있어요, 이게. 철학도 싫어하고. 이제 예술을 좋아하는 거는 이제, 이게 이제 여성성. 이 남성보다 큰 겁니다. 근데 결국은 뭐 윤리라는 거는 이래 보면 인간이 갖고 있는 남성성과 여성성이 잘 그 상생해야 돼. 남성성과 여성성이 대립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도 안 되는 거죠. 요즘 가정들이 뭐 이혼율이 올라가는 게 뭡니까? 결국 그 어떤 양성이 극단적으로 부딪히니까 이혼하는 거죠. 부딪히니까. 예를 들면 역할도 뭐 남자들도 여성성이 있으니까 여성적인 역할을 하기도 하고 여성도 남성성이 있으니까 남성적인 역할을 하면서 잘 자기식으로 조절해가면 뭐 이혼할 필요 없죠. 잘 상생하죠. 상보. 서로를 보충한다 이거야.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이 보충하고 그런 거죠. 그렇게 나가면 이제 음양이 상보한다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가면 이제 아주 윤리적으로 좋은 사회가 되겠죠. 어쨌든 예술이 왜 구원인가를 이제 생각할 때 이제 미가 중시되고 미를 치중하는 인간이 존재적 인간이고 본래적 인간이고 그 역시 이제 예술 철학
그의 탄생과 관련이 있고 시인적인 어떤 태도를 갖고 있죠. 사물에 대해서. 의인은 특히 이제 여성성이 이제 남성성보다 이제 좀 그 강화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떻게 보면 그 예술가는 시인의 이제 사유를 많이 하고 또 뭐 언어학적으로 봤을 때 은유적 사고를 많이 한단 말이야. 시를 쓴 자체가 은유잖아, 은유. 철학자는 그 반대로 개념을 중시하면서 기호를 중시하고, 그죠? 기호도 이제 환유적 기호를 사용합니다. 우리 언어라 했을 때 환유적으로 쓸 것이냐, 은유적으로 쓸 것이냐 할 때 은유적으로 쓰는 게 예술가적 언어 사용이죠. 과학자들은 환유적으로 사용하는 거죠. 그래서 그 같은 언어를 사용하지만은 인간은 과학자도 될 수 있고 예술가도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 그 은유적 사고는 이제 본래 인간의 본래 존재와 연결되고 환유적 사고는 이제 과학하는 인간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그 우리가 흔히 그 인간의 삶을 삶이 뭐냐 했을 때 흔히 그 삶 자체는 삶의 방식을 의미하죠. 방식. 그게 흔히 뭐 옛날의 전통을 중시하면 이제 관습이라 보고 이렇게 되는데 특히 그 근대에 들어와서는 과학과 수학이 인류 문명을 주도를 합니다. 그 시인이란 게 이제 많이 없어졌어요, 사실은. 시인적 사고를 하는 사람이 주변에 별로 많지 않을 겁니다. 다 수학적 사고, 과학적 사고를 하죠. 그러나 시인으로서 인간이 이제 인간 언어를 은유적으로 사용하는 인간이 이제 되었을 때 오히려 그 구원을 이룰 수 있습니다. 구원. 그러니까 사물을 이용할 것이냐, 사물로부터 구원을 받을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거죠. 이게 같이 있어야 돼. 결국 과학하는 인간과 예술하는 인간이 같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마치 옛날에 아트라는 개념 속에 과학과 예술이 같이 있었듯이. 그렇습니다. 우리 사회가 이제 그 근대가 이제 근대는 산업화 시대라 하는데 이제 후기 근대는 뭐 좀 더 그 뭐 4차 산업 시대를 보는데 과학적으로 삶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강하면 강도가 높여지면 높아질수록 예술의 강도도 같이 따라가야 됩니다. 예술의 강도도.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 삶이 황폐화되는 거죠. 그게 어떻게 보면 인간이라는 게 이제 그 환경의 기계화의 강도가 높아짐과 더불어 이미 거기 살기 위해서 인간 자체가 기계화 되는 거야. 나는 유기체잖아. 생물체잖아. 생물체지만은 이미 기계에 적응하기 위해서 내가 기계로 변하고 있어. 그래서 그, 기계화 시대에 오히려 예술을 강조함으로써, 인간이 이제 구원을 이제 달성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사물을 이용하는 대상화로 바라보면 결국 뭡니까? 인간이 스스로를 대상화한단 말이야. 그 이 내 자체, 나 자신까지도 대상화해. 그렇게 되면 삶이 이제 삭막해지고 결국 이 자연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면 내가 소외된 인간이 돼, 결국은. 자기도 모르고 소외된단 말이야. 그 기계적 사회에서는 이 유기체로서 인간은 이미 소외된 인간입니다. 소외된 인간. 소외라는 게 더 심각한 거야. 그 현대인이 뭐 굉장히 뭐 소득은 높아졌다고 하지만 사실은 소외의 정도도 높아지는 거야. 소득이 높아질수록 소외도 높아진단 말이야. 그 심각하죠. 소득 높아지는 건 좋은데 내가 자연으로부터 사회로부터 소외돼. 요즘 혼밥도 잘 먹는다 하잖아요. 밥 먹을 때 혼밥. 혼자 가서 밥 먹고 그것도 잘 먹는데요. 이미 그거는 뭡니까? 소외된 거야. 스스로 소외된 것을 자인하면서 사는 거야. 옛날 사람은 혼자 밥 안 먹었거든. 그것 자체도 이미 사회의 현대 사회에 적응하기 위한 그 측면도 있지만 이미 내 인간의 인격 자체가 이미 소외되었고 소외된 것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봐야 돼요. 제가 최근에 그 이 인간이 그 사물을 대상화하는 의미가 뭘까?
왜 인간이 소외되는가를 생각을 해봤는데 참 재미있는 걸 발견했어요. 아, 여러분 뭐 잘 아는 기독교의 뭐 십계명 있죠.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기독교의 십계명과 정반대되는 게 대상화라. 이 대상화라는 건 이제 과학화의 의미가 통하는데 과학이 나쁘다는 건 아닌데 우리가 과학을 하더라도 사물을 너무 대상화해서 바라보면 말이죠. 반식계명이 되는 거야. 저도 깜짝 놀랐어요. 자, 첫 식계명에 한번 봅시다.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랬는데 사실 인간의 대상화, 인간이 대상화하는 데는 신격화도 포함이 돼. 나 위에 다른 신을 이제 섬기는 거죠. 우상화하는 거죠. 대상화하는 거죠. 대상화한다는 것은 꼭 뭐 대상을 이용만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대상을 신격화할 수도 있죠. 그럼 다른 신을 섬길 수 있죠. 그 대상화에는 신격화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뭐 동식물 우상화하지 말라 했는데 대상화는 이제 어떤 사물을 인상하잖아요. 인상. 우리 바다들 인상화하는데 여기 이미 우상화가 포함되어 있어. 또 이제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살인하지 말라 하는데 대상화는 이미 이게 나 주변에 있는 존재를 죽은 것으로 생각해. 이미 내가 이걸 대상화한다고 생각했을 때는 뭐 전부 다 죽이는 건 아니지만은 이미 그 죽이는 것조차도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대상화. 우리가 뭐 닭을 내가 살아있는 닭을 내가 대상화해서 내가 먹어야 되겠다. 아, 이거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다. 이 생각하면 뭡니까? 그 죽음을 인정하는 거죠. 닭이 죽어야 내가 먹으니까. 그죠? 그 대상화의 속에서는, 죽음, 남을 죽이는 어떤 기질까지 있는 거야. 포함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대상화가 무서워요, 사실은. 대상화는 존재를 죽은 것으로, 죽여도 괜찮은 것으로 사물화한다. 이런 거야. 네. 살인하지 말라. 무척 반대야. 그 다음에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사람을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남자가 여자를, 여자가 남자를. 대상화 속에서는 이미 욕망의 대상으로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제 간음을 하는 거죠. 도둑질하지 말라도 뭡니까? 사람과 사물을 소유하고자 한다. 대상화 속에 소유하는 게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데 뭡니까? 대상화는 자기 목적을 위해서, 목적으로 통하기 때문에 거짓 증언을 하게 된다. 자기가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서, 소유하기 위해서는 거짓말도 하는 거예요. 이 대상화라는 의미 속에 이런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웃을 탐하지 마라. 여기서는 대상화는 남의 재산에 대해서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그걸 대상화하기 때문에 훔치는 거 아니야. 그죠? 이웃의 재산에 대해서 이제 훔치는 거죠. 그 다음에 신의 이름을 함부로 부지 말라 되어 있는데 대상화는 뭡니까? 대상화 자체가 사물에 대해서 이름을 붙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대상화하면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게 일상화돼요. 매일 이름을 붙이는 거야. 반대죠. 여기 이제 부모에게 효도하라 이래 이제 십계명이 있죠. 여기 뭐 부모에 대해서도 객관화 대상화한다. 물론 어떻게 이제 객관화라는 객관화 대상화함으로써 합리적으로 가족 관계도 영위할 수 있는데 지나치게 대상화하면 어떻게 됩니까? 흔히 뭐 북한에서도 얘기를 하지만은 그 아버지 어머니를 뭐 고발하고 말이죠. 그게 아버지 어머니가 예를 들면 나쁜 짓을 했을 경우에 뭐 잘했다 이러지는 않더라도 뭐 아무런 말이죠. 그 연민의 정의나 어떤 그 그런 관념이 없이 무조건 이제 고발하고 말이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삭막하게 되는 거예요. 노노에 말할 때 노노에 이런 게 있죠. 인하다. 어지린 자. 인이 뭐냐 했을 때 뭡니까? 부모가 잘못했다고 해서 무조건 부모를 응징하는 게 인이 아닌 거야. 사실은. 그러니까 그 객관화 대상화 속에서는 이제
오히려 부모에게 효도하라라는 것과 이제 반대되는 측면이 있는 거야. 그래서 뭐 더 이상 마지막에 보면 안식일 지켜라, 이것도 뭐 안 지킬 수도 있는 거죠. 경우에. 그 대상화는 십계명과 반대의 경우가 될 수 있음을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뭐 또 이런 건 아닌데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그 기독교 십계명에서 말하는 것과 인간이 사물을 대상화한다는 것이 어떤 경우에 서로 상치된단 말이야. 그 반십계명이죠, 그죠? 대상화라는 게 이러한 측면이 있다는 걸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어떻게 보면 사물을 너무 대상화하는 것은 악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악이 될 수도 있다. 대상화에서 소유하려는 경향, 소유적 인간을 불러일으킨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마 기독교 십계명이 그러한 소유적 인간을 경계해가지고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게 전적으로 뭐 맞다 이런 건 아니지만은 십계명과 기독교 십계명과 인간이 사물을 대상화하는 특성 사이에는 그 서로 반대되는 측면이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물을 대상화하는 데서 이제 우리가 좀 벗어나야 오히려 예술적 인간이 될 수 있고, 예술적 인간이 됐을 때 우리가 스스로 남이 구원하는 게 스스로 내가 예술적 인간이 되었을 때 스스로 이제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구원. 예술적 인간. 그래서 그, 미래는 종래와 다르게 뭐 예술적 인간이 되는 게 자기를 위해서도 좋아. 남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자기의 인생을 위해서도 좋다는 거죠. 그래서 그 오늘은 그 예술이 갖고 있는 그 과학과 종교와 예술 사이에서 과거에는 한때는 종교에 지금은 또 과학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살지만은 사실은 미래 인간은 과학기술 시대가 더욱더 강화되면 될수록 강도가 높아질수록 예술적 인간의 그 면모도 계속 더 강도를 높여가지고 드러내야 된다. 그래야지 인간이 이제 스스로 남을 구원하는 게 아니라 자기를 구원할 수 있다.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말했습니다. 예술이 왜 인간, 미래 인간에게 구원이 될 것인가를 문화 장르적 측면 또 뭐 기독교 십계명과의 관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